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리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쇼핑 하울. 제가 어제 또 여주 아울렛에 갔다 왔거든요. 예쁜 게 또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온 예쁜이들을 함께 보시죠. 뭘 먼저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로 짜잔, 미유미웨어 여러분. 지금 입은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인디핑크 컬러의 박스인데 뭘 샀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블링블링한 미우미우 플랫을 샀어요, 여러분. 원래 저는 구두를 좋아하는데 요즘 나이가 드니까 점점 낮은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저렇게 낮은 약간 슬리퍼 같기도 한 이런 구두를 샀어요.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광 실버 같은데 살짝 골드 빛깔도 나요. 그래서 골드나 실버 주얼리에 되게 상관없이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었을 때 발 모양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역시 블링블링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반짝반짝한 스톤들이 쪼로로로 박혀 있습니다. 한번 신어볼까봐요. 되게 족발같이 나온다, 여러분. 실물은 훨씬 예쁜데 방금 보여드린 신발이랑 또 찰떡으로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인데요. 짠! 이거는 지미츠 복조리백이에요. 되게 공주님 복조리백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핸들에 그 나뭇잎 모양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심플한 드레스에 이렇게 귀여운 미우미우 플랫, 지미츠 가방 이렇게 딱 들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맙소사. 아우리 취향 저격입니다. 여러분도 백화점 갔을 때 저거 누가 사 하는 거 다 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수납력을 확인해 볼게요. 수납이 꽤 많이 되네요. 요만큼이나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체인도 있어서 이렇게 귀엽게 크로스로도 맬 수 있나 봐요. 이렇게 귀염귀염 공주님 포인트 느낌으로도 살려줄 수 있네요. 전신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약간 블링블링 공주공주한 느낌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좀 나 인간 구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구찌! 제가 뭘 샀느냐, 정말 너무 예쁜 걸 샀어, 여러분. 짜란! 인간 구찌라고 소리치고 있는 원피스예요. 이거 입으면 진짜 나 인간 구찌야, 그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그 태극기 느낌도 나고 뭔가 이제 애국심 좀 뿜뿜하는 느낌도 살짝 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저지 소재여서 엄청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구찌구찌스러운 이런 테이핑이 이렇게 프릴에도 달려있고 팔촉에도 달려있고, 이렇게 이거는 리본을 묶을 수도 있고 이렇게 뺄 수도 있는 이런 원피스예요. 이렇게 지퍼로 쭉 내려서 입고 벗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짜란!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입으니까 되게 귀엽고 되게 귀국녀 구찌와 같은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귀걸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제가 한 3, 4년 전에 산 귀걸인데 너무 튀어가지고 한 번도 못했는데 이제 이 짝꿍 원피스를 찾았으니까 이 원피스를 입을 때 이 귀걸이를 하면 찰떡일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구찌 로고가 있고, 여기 이렇게 귀여운 스트로베리 딸기딸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레드 큐빅이 쪼르르 박혀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되게 어울리는 옷이 없게도 생겼죠, 여러분. 드디어 너의 짝꿍을 찾았다 이 말이야. 귀여운 하트하트. 이렇게 하트 같기도 하고 뭔가 딸기 같기도 한 이런 귀여운 귀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뒷모습에도 구찌 로고가 쪼르르륵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피스랑 세트 같은 구두가 있었어요. 앞에는 블랙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이 요 딱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두였는데, 제가 이제 그 구두까지 신어봤는데 이 원피스에 구두까지 세트로 맞추면 아 이제 너무 작정한 느낌이 나지 않나 해가지고 구두는 그냥 일반 베이직한 블랙 구두 신어주려고 요 샤넬 구두랑 한번 매치를 해봤거든요. 요 구두는 여기가 되게 예뻐요. 여기 이렇게 빵꾸 뿅뿅 뚫린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살이 들어가면은 더 이렇게 빵꾸 뿅뿅이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방도 제가 이걸 산 다음에 진짜 한두 번밖에 못 들었어요. 또 어울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옷이랑 또 찰떡이에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구찌는 구찌랑만 어울리는구나. 구찌는 구찌랑 매치를 해야 되는구나. 하도 안 들어가지고 가방에 원래 이래야 되는데 좀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지금. 근데 드디어 이 두 친구들이 짝꿍을 찾은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 짜란! 제가 캐주얼 입었을 때 들 가방이 너무 없는 거예요. 되게 가방이 다 정장틱하거나 뭔가 너무 블링블링해가지고 좀 편하게 들 수 있는 캐주얼 가방을 사려고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진짜 깰꿈 그 자체? 깔끔한 그런 구찌 캐주얼 가방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가죽도 되게 튼튼한 것 같아서 편하게 막 들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퍼로 돼 있어서 되게 튼튼하게 여닫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크로스로도 매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되게 편안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 셔츠에 약간 브라운 테니스 코트 같은 거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츠 그러면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여러분. 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블랙 스커트에 이렇게 소매를 걷어서 한번 연출해봤거든요. 그리고 단추도 한 두 개 정도 풀어둬서 이렇게 살짝살짝 이 안쪽에 버버리가 보이도록.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뭔가 깔끔, 시크, 단정한 느낌의 그런 셔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의 사랑, 비비안 웨스트우드입니다. 진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쭈글쭈글한 원피스 같잖아요. 근데 입으면 정말 너무 예뻐. 비비안 웨스트우드 구매하실 분들은 꼭 입어보시고 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보는 것보다 입는 게 훨씬 예쁜 브랜드예요. 마치 루아르처럼. 이렇게 입고 한번 나와봤는데 입었을 때 진짜 훨씬 예쁘지 않나요? 이 주얼리를 돋보이게 해준 이 네크라인, 이 드레이프, 이 주름 라인이 너무 예쁘게 져있어요. 그리고 이 소매 어깨 트임도 너무 센스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이렇게 한쪽으로 싹 넘기고 안녕하세요. 뭔가 이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저는 이렇게 단정한 무드의 원피스를 입을 때는 주얼리도 좀 심플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심플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주얼리로 은은한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심플한 드레스를 입을 때 주얼리를 안 한다? 그럼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좀 심플하고 단정한 이런 원피스를 입을 때는 여러분 여리여리한 주얼리를 하시는 거를 꼭꼭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 시계 무늬가 진짜 많았는데 이거는 까르띠에 탱크고 골드랑 실버가 콤비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데일리템을 완전 강추하는 시계입니다. 갑자기 시계 소개까지. 전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신은 이렇게 무릎을 살짝 덮는 기장감이고 스커트도 되게 독특하게 패턴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우아한 원피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 원피스랑도 잘 어울리는 짜란! 한번 열어볼게요. 짠! 보테가 베네타 가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보테가 베네타 특유의 이 짜임 아시죠? 이렇게 가죽이 얼기설기 짜여져 있어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보테가 베네타는 딱 만져보기만 해도 진짜 이 가죽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유연하고 되게 가벼워서 진짜 좋은 가죽을 썼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보테가는 제 생각인데 뭔가 더 들면 들수록 그 빈티지함이 더해질수록 멋스러운 가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버클 같은 거 보시면 처음부터 빈티지하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가죽도 이제 조금 이렇게 낡아질 거 아니야? 그게 이 버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있는 가방이 아닌가. 지금 이 원피스랑도 색이 대비되면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라탄 소재로 된 가방을 이번에 사려고 했어요. 그런 게 여름 원피스랑 탁 입으면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짜임 같은 게 시원한 여름 원피스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모양도 되게 여행 가방 같고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거 갈 때 시원한 여름 원피스 입고 딱 들면 어떨까. 이런 빈티지한 원피스에도 이렇게 딱 들어주는 거죠. 들면 들수록 더 멋스러워지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짜란! 마지막은 좀 귀엽고 상큼한 걸로 사봤어요. 짜란! 스와로프스키 폰케스요, 여러분. 이게 햇빛에 비쳤을 때랑 실제로 보면은 진짜 막 영롱한데 지금 해가 져가지고 이 반짝임을 지금 담아내지 못하네요, 여러분. 제 지금 폰케이스는 이렇게 귀염귀염한 이렇게 눈 내리는 요건데 저는 폰케이스만큼은 굉장히 이렇게 과감한 디자인을 선택을 해요. 이 작은 거에는 내가 입을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정말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입을 수 없으니 핸드폰이라도 입혀주자 하는 느낌으로 사봤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 아닌가요? Summer! Summer 폰케이스! 여보세요? 빨리 끝내라고? 오케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쇼핑하울 한번 찍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